예, 금요일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 서황진 의원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철회하라. 산업부가 오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2038년까지 필요한 추가 발전설비 10.6기가와트를 대형원전과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마디로 노골적인 원전 확대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해 국내의 무수한 질타를 받았던 제10차 전기본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요 관리 강화, 전력 개통 확대 등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아예 없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21.6%로 10차 전기본과 동일하다. 멈춰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른다고 했던 아리백은 이제 국제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애플, 구글, G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준수한다. 아리백 기준 충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다투는 대만의 TSMC가 대만 정부와 협력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 대신 CFE 기준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CFE 기준은 원자력을 포함한다. 문제는 국제 기준이 된 아리백은 원자력을 해당 전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흐름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CFE 기준은 치열한 수출 경쟁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대문호 루쉰이 무지몽매의 전형으로 묘사한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도 따르겠다는 것인가? 아큐 정전을 보면 아큐라는 인물은 콤플렉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산업부가 CFE에 매달리는 이유가 아리백 단어만 나와도 용산이 경로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실무안은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된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확정된다고는 하나 그동안 거버넌스 자체를 부정해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번 실무안은 사실상 확정안과 다를 바 없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제11차 전기본의 퇴행적 실태에 대해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확실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3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황진입니다.